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센트럴모텍을 함께 살펴볼 AP투자연구소의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코드번호 308170번이 되겠고요. 5월 13일 목요일 2시 25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센트럴모텍은 이제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해서 공급하고 있고요. 주요 부품으로는 기어 부품과 현가 부분의 부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만들어내고 있는 부품 가운데 알루미늄 컨트롤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이제 현대 기아차에도 공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미국의 테슬라, 그 다음에 GM, 포드, BMW 같은 완성차 업체에 공급이 되고 있고요. 알루미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뭔가 이전 기존의 철 부품에 비해서는 다소 좀 가볍다라는 장점이 있겠고, 그래서 차량 경량화 추세 속에서 앞으로 이 컨트롤암의 성장성이 상당히 좀 기대된다라는 점도 긍정적인 요소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볼스크류도 그동안에는 사실 이걸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해 왔던 부분인데 이걸 이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이번에 아이오닉5에 공급을 하게 된 부분들도 상당히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종목이 테슬라 관련 이슈라든지 아니면은 제2의 테슬라라고 불리우는 루시드 모터스 관련 이슈 속에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에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였는데 한동안 진짜 막 쥐죽은 듯이 조용하다가 이 구간에서 애플카 이슈, 루시드 모터스와 애플카가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라는 루머가 돌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또 상승을 했다가 이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재차 상승폭을 반납한 가운데 하락폭을 좀 확대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하락이 종목 자체의 악재라기보다는 시장 하락에 편승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기는 한데요. 중요한 건 센트럴모텍이 절대 깨서는 안 되는 그런 가격을 깼다라는 게 지금에서 가장 큰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이 종목의 이제 지금 지지 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자리가 28,500원에서 29,500원 사이가 그동안에 이 종목이 역배열의 흐름에서 방향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의 하방 경직으로서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였는데 이 구간이 열림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지켜야 되는 자리가 무너졌고 그걸로 인해서 주가의 저점이 낮아지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갑자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더해지면서 대량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재차 이 위로 올라오고 안착이 된다면 다행히도 또 그 이후에는 다시 좀 흐름들을 지켜볼 수 있고 추가적인 상승을 여전히 기대해 볼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저점이 이전 저점을 깨고 훼손이 된 가운데 결과적으로는 이 흐름들이 더 이상 이제 박스권을 유지하지 못하고 좀 하락 추세로 접어드는 이런 상황으로 좀 전개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좀 되는 부분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 위로 빨리 좀 올라와 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제 구조적인 하락 속에서 하락과 반등, 하락과 반등, 하락과 반등을 반복하면서 조정 국면에 상당 부분 좀 진입할 수 있다라는 우려가 좀 생기는 부분이고요. 사실 여기가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더 이상 이제 바닥을 어디로 잡을 거냐는 크게 지금은 좀 무의미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제가 보는 기준 중에 하나가 또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되겠는데 이 RSI 상대 강도 지수가 저는 30m로 이렇게 좀 하회하면 단기적으로는 좀 저점이라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30m로 떨어졌을 때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낙폭 과대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오늘 하락이 추가적으로 시장 때문에 또 나오고 있고 만약에 내일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한다면 아마 30m로 좀 떨어지는 상황들이 올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낙폭 과대 국면에 들어가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은 좀 출현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현재는 이 그림은 아닐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하방 변동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봉이 하나 떠야 돼요. 양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하나 정도는 좀 터져줘야 보통 이 하단 추세선은 양봉과 양봉을 잇거든요. 그리고 상단은 음봉과 음봉을 잇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세선이 마련이 되는데 그래서 음봉과 음봉을 이으면 아마 이런 이제 흐름들이 될 것이고 양봉과 양봉을 이으면 뭐 이런 이제 흐름들이 되겠죠. 근데 양봉이 아직 없으니까
양봉 하나 정도는 떠줘야 이제 하단 추세선에 하나의 기준이 잡히면서 하락 반등 속에서 아, 이 정도면 반등 나오고 이 정도면 저항 받겠구나. 이런 이제 하나의 윤곽이 잡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센트럴 모택이 이제 막 28,500원과 29,500원을 깨고 내려온 상황이라서 전반적으로 양봉 하나 정도는 형성이 돼야 이제 기본적으로 하단 추세선의 기준이 좀 잡힐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게 한 이번 주 내일까지는 좀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걱정을 해야 될것 같고, 좀더 심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하방이 열려버렸기 때문에 받쳐주는 자리가 없거든요. 말 그대로 허공에 붕 떠있다라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지지라인이 지금 없어요. 시장이 오늘도 그렇고 어제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가운데 혹시라도 시장이 좀더 추가적인 하락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인다면 하방 변동성이 크게 한번 좀 출렁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려버렸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이 종목이 루시드 모터스 관련주로서 추후에 하반기나 뭐 이때 루시드 모터스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라는 그런 재료가 뭐 훼손이 됐다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에 추후에 뭔가 이런 부분들이 부각되면 다시 또 주가는 반응이 나오겠지만 중요한 건 재료는 있지만 가격이 빠진다라는 거죠. 재료는 그대로인데 가격이 빠져버리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흐름에 맞는 좀 대응이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좀 펼쳐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 현재로서는 반등이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이전에 지지 라인이었던 28,500원과 29,500원 사이가 이제 저항 자리입니다. 이전에 이 구간을 기점으로 주가가 위에 있을 때는 지지 라인인데, 이걸 깨고 내려갔기 때문에 이제 올라올 때는 어때요? 이 구간에서 이 종목을 매매했던 사람들이 다 물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올라오면 본인이 이제 본전 매도 심리가 작용이 되면서 28,500원, 29,500원부터 저항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돌파할 때는 상당한 거래량도 필요하고 합리적인 이런 이제 재료나 이런 부분들이 좀 붙어줘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붙으면서 다시 올라선다면 다행이겠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좀 흘러내려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적인 하락으로 좀갈수 있는 부분들이라서 어느 정도 지금은 뭐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출현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 좀 대응의 영역으로서 좀 풀어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 RSI 30 밑에서 반등을 한번 기대해 봐야 되지 않나. 그랬을 때 오늘의 하락만으로는 아직 바닥을 왔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내일 좀더 흔들릴 수 있는 여지도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양봉 정도는 좀 떠줘야 기술적으로 추세선도 만들어질 것 같고, 반등에 대한 그런 이제 지점도 한번 조심스럽게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관망을 하는 차원에서 반등이나 이런 것들이 출현됐을 때는 좀 대응의 영역으로서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하락 자체가 종목의 악재는 아니에요. 보시다시피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이 동반되지 않기 때문에 종목의 악재는 아닌데, 이게 지켜져야 되는 자리가 무너지니까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실망 매물이 나와요. 실망 매물과 손절성 매물이 터져 나옵니다. 이게 짧게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깨지면 좀더 흘러내리는 경우가 있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뭔가 실망 매물, 손절성 매물 같은 거 터져 나오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추가적인 하방 변동성에 대한 우려가 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시 좀 거래량이 터지면서 이 위로 좀 올려놔야 어느 정도 다시 좀 차트나 이런 부분들도 안정될 수 있을 것 같고, 기술적인 흐름이 또 갖춰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기대해 볼수 있죠. 재료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기술적인 차트의 문제고 시장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흐름들이 길어지면은 상당히 좀 힘든 시간들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더 반등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용해서 대응의 영역으로 보면서 다소 주가가 다시 바닥을 찾고 안정을 좀 찾아가기까지는 좀 관망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이제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히 이 종목에서 이전에도 그랬지만은 뭐 외인들 기관들이 열심히 들어온다거나 그런 종목은 아니고요. 센트럴모텍 같은 경우는 지금도 뭐 마찬가지네요. 뭐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서 모아간다 또는 투신, 연기금 이런 메이저 수급이 뭐 열심히 들어오는 종목은 아니기에 오늘도 이 흐름에서 반등의 실마리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의 최선의 방법은 일단은 좀 대응인 것 같고요. 뭔가 신규 매수나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그런 구조적인 흐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소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앞으로가 좀 걱정인데, 빨리 올라온다면 다행이지만 좀이 올라오는 속도가 더뎌지면 이 하락 흐름들이 상당 부분 진행될 수 있어서, 예전에도 이렇게 한번 흘러 내려오면 이게 무서운 거죠. 한번 흐르면 주가나 이런 것들 계속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하락 추세가 이게 무섭거든요. 이거 벗어나는데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다섯, 여섯, 일곱 달 걸렸어요. 일곱 달 걸려서야 바닥 찍고 다시 되돌렸거든요. 그래서 이 구조적인 하락에 이렇게 들어가면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좀 들어가고 있는 그런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은 대응의 영역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뭐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또 기타 또 관심 있는 종목이나 보유 종목들 혹시 뭐 있으시면은 저희 뭐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 검색하신 다음에 홈페이지에 오시면 이슈 종목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오시면 여러분들이 뭐 관심 있는 종목들 또는 뭐 들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으시고요. 또 무료 추천 종목도 저희가 김영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세 종목씩 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센트럴 무택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